경주시가 경주문화재단을 특별감사했더니 원칙도 없이 무료 초대권을 뿌리고 공연 계약도 부적정하게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4억 원을 지원한 2014 한류드림 페스티벌. 경주문화재단은 당시 무료 관람권 1,100여 장을 시도의원과 고위공무원, 기자 등 이른바 유력 인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최근 경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예술의 전당 등에서 지난 2년간 이렇게 원칙 없이 남발된 무료 관람권이 무려 7,800여 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예산 회계 업무와 무료 관람권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례가 14건으로 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공연을 교체하면서 회계 책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부적정한 사례가 62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22억 원이 넘습니다. 수의 계약 과정에도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졌다라는 거, 이 사실 자체에 일단 놀랐고요. 그런데도 왜 그것이 이렇게 수년째 지속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주시는 감사 이후 문화재단 직원 2명을 중징계 처분했지만 정작 예술의 전당 관장직을 겸임하고 총괄 책임이 있는 재단 사무처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주문화재단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경주문화재단 관리 점검에 철저히 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매년 수십억씩 경주문화재단과 예술의 전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에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